삶은 달걀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삶은 날달걀에 가깝다. 얇디얇은 부실한 껍질에서 탁 하고 튀어나온 말캉하고 축축한 날것의 액체. 기름이 튀기는 뜨거운 후라이팬 속 던져져 하염없이 튀겨지는 그 날것의 모습. 치열한 사회 속 우리네 모습과 같다. 계란 공화국. 한국산 계란들은 한데 모여 거대한 공화국을 만들어냈다. 원래부터 영양분이 많은 노란 것들은 한데 모여 노른자 땅을 형성하였고, 노른자와 흰자, 그 상하격차를 만들어냈다. 기름이 스며들고 투명한 흰자가 휘어지며 뽀얀 흰자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동안 말캉하고 축축했던 유동적인 날것의 액체가 점차 굳어지고 있다. 이대로 굳어 흰자와 노른자가 땅과 하늘처럼 분리된 마치 호텔에서 파는 완벽한 써니사이드업 모양의 후라이가 되도록 할 순 없다. 그 전에 노른자를 터트려야겠다. 그래서 난 테러리스트가 되기로 결심했다. 경기도에 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나는 등교 2시간 전에 배차 간격이 30분인 버스를 기다린다. 배차 간격이 무려 30분인 버스를 등교 2시간 전에. 1교시 수업이면 7시엔 경기도 땅이 아닌 버스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 아침을 빨간 버스에는 경기도인의 애환과 졸음이 가득 담겨 있다.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친구를 만났다. 이 친구는 대학에서 만난 노른자 친구이다. 아니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지. 밝고 순수하고 편견 없고 생기 있다. 마치 미디어에 나오는 재기 발랄한 여대생의 모습 그 자체이다. 자주는 안 만나. 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 이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으면 나 또한 영양가가 있는 밝은 노란색을 띠는 기분이다. 친구가 가면 사라질 나에게 잠시 비춰진 빛깔일 뿐인데 말이다. 불을 사러 왔다. 유엔? 유엔이라니 무척 상징적이다. 서울에 폭탄을 던지러 가는데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유엔이라니. 제 역할을 썩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빛을 찾았다. 빛 아래 불을 밝히는 연습을 한다. 이 불은 미래에 예정된 내 빛을 갚아줄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작전을 시행해야겠다.